안녕하세요.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국희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QBD 실행 절차 소개와 TPP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QBD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 경영 방법을 사용해서 제품의 지식과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제품의 목표 품질을 만족하는 공정 운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제품의 품질 목표에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의 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개념은 TPP와 QTPP 개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경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FMEM과 PC본 그리고 DOE 통계 SPC 등 다양한 이제 경영 리스크 관리 경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으로는 TPP, QTPP, CQA로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은 CQA부터 CPP, CMA로 설정하는 것으로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 대한 운전 공간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컨트롤 스트리티지와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념들이 QBD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예전부터 사실 제가 이제 의약품 개발하다 보니까 그 전에 QBD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졌던 이제 사용했던 활용을 했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QBD가 시작되면서 이것들을 통합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어 중에서 제일 처음 TPP를 보시면 원래는 QBD 전에서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블랙버스터들이 나왔다가 이제 블랙버스터들이 이제 대부분의 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자들 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약이 안 듣는 블록버스터들이 안 듣는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자 그 중간중간에 그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 TPP 개념입니다. 그래서 TPP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환자의 타겟으로 해서 만들자라는 개념이 TPP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TPP 다음으로 이어지는 QTPP는 이제 QBD 이전에서는 이제 그 제너릭 의약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케미컬 의약품들 중에서 카피 제품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멕시코 이제 케미컬 드럭 회사들이 미국에 팔기 위해서 이제 QTPP 어떻게 하면 퀄리티만 똑같이 맞추면 이제 카피 제품을 만들 수 있냐, 그 퀄리티 타겟이 뭐냐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이제 QTPP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많이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개념들을 가지고 QBD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뭔가 통합적인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어떤 통합적인 이 개념들을 이어주는 기법이 이제 리스크 관리 경영 비법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경영 비법은 이미 다른 산업에서 많이 사용해졌던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C 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뽑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FMEM이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평가하게 됩니다. QPD가 시작되고 제일 달라진 점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QPD 하면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TPP부터 맨 마지막에 공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까지 쭉한 번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얘가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규제 기관한테 뭔가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그러한 근거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어지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결국은 이제 QBD가 도입된 게 뭔가 다른 산업에서 했던 최신의 품질 증명 기법을 통해서 우리 제약 산업을 뭔가 바꿔서 이제 좀 더 그 전에 못 만들었던 좀 고품질의 의약품을 만들자라는 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들,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도입됐던 품질 경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운동을 해서 이제 품질 경영 기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모든 이제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스시그마 한참 하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부족해 해서 이제 뭔가 만든 게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에 집중해서 만들자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했더니 결국은 뭔가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그 원하는 거에 잘 녹여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디자인 경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QBD는 이 세 가지의 이제 최신 품질 기능 기법을 녹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리스크 식스 시그마에서 이어지는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로 TPP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TPP는 환자한테 어떠한 의약품이 필요하냐, 그 환자의 요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약 개발하는 활동을 여기에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객 만족 경영의 이제 어떤 개념들 그런 필요성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정하자라는 건 여기에 대한 이제 디자인 경영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약 산업에서도 QBD를 한다는 것은 이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이루어진 최신의 품질 경영 비법을 우리가 제약 산업에 도입하자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품질 경영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도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한 것들을 이제 규제기관에 약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필요한 게 결국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하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제일 앞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런 어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이제 이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들, 어떠한 품질 요소들 아니면 어떠한 이제 원료들이나 그런 것들의 품질을 관리해야 되냐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맞춰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겠다라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공장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연구한다고 해도 그게 대해서 공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는 한 70% 80%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던 자금자금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 계속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캐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장 운영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스트리티지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공장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라는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지식을 쌓아서 이제 QBD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 방법이 이제 저희는 방법을 리스크 베이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베이스로 얻어진 지식은 결국 회사 내에서 이제 이건 허가 내기 위해서 이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약품을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내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품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거니까 이러한 이제 지식을 쌓음으로써 회사 내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진짜 이제 허가 때 우리가 어떤 규제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근거들 일부만 이제 허가 자료 근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QBD의 이제 실행 절차들이 개념들에 쭉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제품에 대한 지식은 TPP부터 시작해서 QTPP, CQA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TPP에서 QTPP로 이어지는 이제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한 지식은 이제 QTPP부터 CQA, 그 다음에 CPP, CMA, 디자인 스페이스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제 공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핵심은 이제 CQA에서 CPP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공장 운영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QTPP부터 쭉다 관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CQA부터 CPP, CMA,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컨트롤 스티튜즈나 아니면은 이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공장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공장 운영 지식 중에서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CPP나 CMA 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공장에서 어떻게 기술 이전받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제 공장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GMP 운영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세개 분야가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개 분야를 사실은 담당하는 그 회사 내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앞쪽에 이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개발 본부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개발팀에 이제 하는 이제 부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임상에 들어가는 부서들, 그리고 나중에 마케팅에 이어지는 부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결정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공정에 대한 지식은 연구본부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연구본부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의약품의 품질에 대해서 이어지는 많은 활동에 대해서 다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식을 축적하고 그런 근거를 자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생산본부에서는 이제 공장 운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은 이제 기술 이전 이후의 단계부터 많이 하지만 기술 이전 받을 때부터 이제 앞쪽에 이제 기술 이전 받기 전이나 그 이후부터 이제 앞쪽 단계에 이제 CQA부터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결국 그게 이어져서 이제 공장 운영에 대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앞쪽부터 많이 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QBD를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허가 자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부터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 과정을 오버랩되는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본부들마다 오버랩되는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각각의 다른 회사의 본부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QBD에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이제 다양한 팀들 간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화를 어떻게 잘하냐,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그 시스템화해서 어떤 문서로 잘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허가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 TPP는 어떤 문서냐, 어떤 걸 적으면 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용어들이 다좀 개념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어떤 문서를 만들어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문서들이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은 TPP는 허가증에 찍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TPP는 이제 그 허가증에 주로 찍히는 내용들이 적응증, 그 모드 오브 액션, 그 다음에 제형, 완제 형태, 스트렝스, 그 다음에 용법 용량, 용기 마개, 투여 경로, 생물학적 활성, 약효, ADME, PK, 안전성, 부작용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의 환자한테 중요한 것들, 허가증이 주로 또
허가증의 내용들이 주로 약의 인서트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명서를 보시면 결국 환자들이 이 약이 괜찮으냐 품질이 어떠냐 보는 그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들이나 규제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약을 개발하는 초기부터 미리 정해서 디자인해서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TPP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어떤 그 전에 있던 이제 환자들 잘 안 듣는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그런 약 이제 약의 어떤 품질도 중요하지만 품질적 요소 중에 마케팅 요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이 약이 좋은 의약품인지 어필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TPP를 마련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기술 이전할 때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허가 이후에 잘 팔 수 있을 때 잘 팔기 위한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TPP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형식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드를 할 때는 이제 TPP를 이제 PPT 형태로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PPT 형태로 적고 각 전임상 들어가기 전에 임상 1상이 들어가기 전에 3상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 이제 다른 개발 본부나 이제 다른 관련된 부서들 불러서 같이 이제 한번 리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TPP에 부족한 것들이 뭐냐라고 해서 그 나머지를 보완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QTPP부터 이제 허가 자료에 어떤 게 쓰이냐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QTPP는 이제 그 우리 CTD 이제 품질 자료의 이제 모듈 3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듈 3에서 이제 QTPP는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플러스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CQA는 이제 CTD 모듈 3에서 이제 QC 항목과 IPC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원료약품과 완제약품의 이제 QC 항목, 이 약이 약으로서 의미 있는 품질의 이제 QC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그 QC 항목 이전에 각 공정 단계별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험 항목들, IPC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IPC 할 때는 뭔가 이제 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QPD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QPD 자료 내지는 않지만 QPD 활동을 조금 해보니까 우리가 놓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IPC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PC로 많이 넣지 않더라도 얘는 좀 강제 항목이 아닌데 좀 관심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항목들은 이제 그 모니터링 항목으로 넣어서 꾸준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지속적인 공정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CPP와 CMA는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컨트롤 항목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그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료에 대해서 원료에 대한 퀄리티 이제 관리에 대해서 CMA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QPD에서 예전에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받아야 이제 QPD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제 좀 약간 옵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규제 유연성이 그 GMP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딱딱한 방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중에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주장하실 때만 디자인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공정에 대해서 공정 항목들이나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항목들은 이제 그 모듈 3에도 지키지만 이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항목 이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이나 리포트에도 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관점에서 잘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목들은 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네, 관련돼 있으니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바이오 의약품 이제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로 잘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 QPD에서 적혀야 되는 항목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작성되고 있던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뀐 것은 이런 QBD에서는 이 항목들을 다 적는데 이 항목들을 QTPP 환자한테 좋은 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규제 기관에 제출할 때도 그 근거를 우리 리스크 베이스로 이제 그 각종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던 것을 이제 허가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QBD는 이제 이러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쭉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허가 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지식을 축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Why? 왜 이것들을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정했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각종 단계에서 이제 그왜 QTPP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지? 이 항목들에 대한 이제 범위 설정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거는 당연히 그위 단계인 TPP를 근거로 설정을 하고 그 근거들을 이제 자세히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FME를 통해서 그 점수를 공개하셔도 되지만 사실 규제기관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도 보면은 개발하다 보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은 또 실제적인 그 제품을 이용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이 QTPP와 TPP 사이에 이어지는 것들은 비임상과 임상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임상과 임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PP에서 CQA나 이제 이 이어지는 단계는 이제 그 이쪽 이어지는 단계는 주로 이제 그 공정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개발 단계에서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팀원들끼리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리스크가 높은 것들이 처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것들 중에서 이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다양한 이제 그런 테스트,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리스크 항목을 줄인 다음에 나중에 DOE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분치 공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제, 그 모든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는 활동들을 지식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큐비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을 다 이제 회의나 이제 활동들을 이제 큐비디 개념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기념으로 모든 활동을 하신 다음에 문서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이 넘어갔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 QBD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품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앞단계인 제품에 대한 지식을 잘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규제 기관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왜이 QC 항목을 정했냐,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왜 기준이 이러냐, 이 범위를 하면 진짜 이제 환자한테 약효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보안을 받아요. 나중에 허가 낼때 제일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구간이 규제기관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 근거를 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때로는 이제 그 사진 취하를 하고 새로 한 1, 2년 더 추가한 다음에 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QBD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활동들을 미리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미리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일 앞단계인 TPP, QTPP, CK 이어지는 과정을 이제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해서 그리고 그 근거를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문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QC를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는 과거에 대한 지식과 규제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품질의 어떤 자가 제품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약효가 있다 없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이제 모델에 대한 실험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비임상 임상을 통해서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잘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QBD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저는 알프스에 오르는 나폴레옹 얘기를 해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나폴레옹이 제일 먼저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알프스 산을 넘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프스 산을 넘는 과정하고 큐비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산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비디에서도 TPP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리고 QTPP에 맞춰서 모든 활동들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QTPP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사실은 개그풀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오른 다음에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딱 오르고 나서 수많은 병사들이 다 따라 올라왔는데, 나폴레옹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 처음부터 잘못 설정하면은 그런 어떤 뒷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QTPP를 잘 설정하자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제 나폴레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 다 하죠. 딴 산에 갔더니 저 산으로 갔더니 아까 그 산인가 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계속, 처음에 TPP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QTPP보다는 이제 그 앞단계인 TPP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QTPP나 CQL을 설정하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TPP에는 어떤 걸 적어야 되냐라고 보시면, 이제 치료 약물의 성분, 제형, 강도, 이제 앞에서 한번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정보나 용기 마개, 포장 정보, 그다음에 안정성 밀균, 그다음에 순도와 제한된 유효 기간, 안정성이죠. 그다음에 대상 환자의 인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좋은 약을 만들 때 어떤 환자냐,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약을 처방하는 환경에 실제 의료기관인 병원 안에서 처방되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포함시켜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나 일반 건강이나 정신적 인식이나 문화적 요인이 어떤 이 약을 쓸 환자들한테 어떤 특정한 그런 치우침이 있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임상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약효나 안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에 따라서 뒤쪽에 약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비임상과 임상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또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전성이나 관내 뭐 이런 생체 이용률, 그다음에 이제 약동학적 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최소 용량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다음에 임상을 할때 환자와 조사자 간의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 어떤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 임상에 대한 자료들을 대충 적어도 되겠죠. 대충 적지만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세히 적고, 그리고 임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세히 확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세히 확장하는 과정도 이제 QTPP 같이 넣어주면은 체크할 수 있고 그 진입 단계마다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TPP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개발 단계마다 이제 그 우리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개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임상이나 마케팅의 요구 사항, 우선 어떤 것들을 우선 순위로 먼저 이제 설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환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선정할지, 그다음에 기술의 요구 사항, 그리고 원하는 특징과 의약품의 원하는 특징과 최소 수용 기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P를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적는 거 말고 이런 TPP를 정한 다음에 이제 QTPP나 다 이제 그뒷 활동, 그러니까 제약 회사의 모든 이제 약품 개발 활동이 되기는 거죠. 그런 어떤 제약 개발 활동을 이 TPP를 근거로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제약 기업들의 이제 인식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세계 다른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볼때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제 의료진들 때문에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영화 기생충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에서 제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큐비드를 이제 제약산업에서 큐비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약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다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 QTPP를 잘 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강호는 이제 그 기생충에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 송강호가 살고 있는 지하실을 가진 그 집을 가지고 송강호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약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QTPP를 잘 세워서 약 개발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그 목표에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